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의 수급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순매수 중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이 메이저 수급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4거래 연속으로 들어온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기관의 수급력은 한 10월 중순부터 이어지기도 했고요. 외국인들도 그 기조를 좀 함께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10월 13일 때 한 17,050원 정도로 최저가를 좀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등하면서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종목의 수급 특징 그리고 모멘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오늘장에서 거의 2% 가까운 상승력을 네네.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도 여전한 상황인데 긍정적인 투심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전반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LCD에 따라서 실적의 변동성이 생기고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LCD에서 이제 확실하게 OLED 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특징은 일단 최근에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이 사거래를 연속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급이라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10월 16일부터 기관이 매수하고 있으면 중간에 뭐 그러니까 연속해서 계속 매수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 빠지고 계속 매수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연속해서 매수가 되고 있다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0월 16일부터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웃긴 건 이 10월 16일 날 본격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이 18,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인도 11월 17일부터 그 매도에서 매수 전환하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수급은 내년 OLED에 어떤 기대감에 일단 우선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실적까지 좋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계속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쪽으로 이 매출이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반영된다라면은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주가도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표를 해봐야 될 부분이 올 4월달, 5월달에 27,600원이 고점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라면은 올 4월 고점인 27,000원대도 돌파가 되지 않을까 지금의 분위기라면 근데 이 분위기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LG 디스플레이 실적을 보게 되면 저는 매출 기준으로 보는데 매출이 7조 5천억 정도 거기에 꼭지를 찍게 되면서 매출이 꺾였거든요. 그러면서 실적도 같이 그 주가도 같이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의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8조 원이 돌파가 되느냐. 그것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뭐 돌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